어두운 밤이면 풍력발전기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항공장의 표시등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2022년 6월 제정안을 보면 풍력 터빈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개 이하의 풍력 터빈이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전체 높이 150m 미만인 풍력 터빈은 조종사가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도록 터빈 상부에 중광도 A나 B 또는 C형태 표시등을 설치할 것. 두 개 이상의 풍력 터빈이 있는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전체적인 윤곽이 잘 나타나게 설치하고 높은 고도에 위치한 풍력 터빈은 위치에 관계없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 이와 관련한 규정인데요. 이러한 규정에 맞춰 설치한 항공장의 표시등이 전멸할 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간에 항공장의 표시등 전멸에 따른 영향은 없습니다. 실제로 항공장의 표시등을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에서는 경광등에 차단갓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단갓을 설치함으로써 상단부에서는 항공기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키면서 하단부에서는 항공장의 표시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가옥과의 실제 이격거리는 시각적인 영향거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합니다.